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 좀 특별한 시골집을 한채 발견해서 이 집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어르신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어르신 떠나시고서 이 자녀분들이 간혹가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여기 온대요. 완전 빈 집은 아니고 쉽게 말해 세컨하우스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 주변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가까이 가서 어떤 풍경이 있는지 좀 분위기가 좀 그럴듯하죠? 시골스러운 아주 분위기, 세월의 분위기. 어디선가 물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물냄새. 제가 저기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뚝처럼 보이잖아요. 저수지 같아요, 저수지. 저수지가 저 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골집 보는 거니까 뭐 저수지야, 뭐. 예쁜 저수지는 뭐 엄청 많잖아요. 시골집 보는 재미죠.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보니까 건평이 약한 35평 정도 나올 것 같고, 주변 이제 마당 이런 거 합치면 다 땅이 한 100평 정도 나오는 그런 느낌의 집이에요, 보니까. 야, 뭐 굴뚝은 완전히 저 유럽 스타일 있네. 쌍둥이 굴뚝. 가까이 가봐야지. 어떤 풍경이 있는지 가까이 가봅시다. 집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무슨 나무, 감나무인지 뭔지. 겨울 되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쵸? 감나무인지, 밤나무인지, 근데 뭐, 나무 전문가는 딱 보면 아시겠죠. 다음도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높게 쌓아놨을 텐데, 하나씩, 세월이 가면서 돌도 하나씩, 살아 움직여서 하나씩 기어 내려오죠. 저쪽 문짝 쪽, 저쪽에 문이 있네. 이쪽으로 돌아와서 한번 저쪽으로 가서 집이 어떤 모양새인지 한번 봐야겠다. 야, 저기는 저런 식으로 돌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돌. 저 방벽처럼. 저기 다, 아마 무너지지 말라고 저기 해놨을 거예요. 저런 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런 것도 하나, 저 조금만 해도 몇백만 원, 돈 천만 원씩 한대요. 참. 저거 해가지고 집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렇게 해놔야지 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돌 브릿지. 참, 이런 배려가 있다네. 감사할 따름이죠. 텃밭은 다. 겨울이라 황량하죠, 아주. 이런 식으로. 에, 이렇게. 저수지 방향. 옆에는 이런 식으로. 집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다시 스톤 브릿지를 건너서 앞쪽으로 다시 가봐야겠다. 야, 그래도 여기 뭐 이게 이불 덮어놨어. 뭐 심었나 보다, 여기다가. 나 볕짚 덮어놓은 거는 간혹 보거든, 볕짚. 볕짚을 덮어가지고 뭔가 보온을 하는 건 봤어도 이불 덮어놓은 건 처음 봤어. 여기 어떤 생명체가 자라고 있나 보죠. 뭘까? 나 궁금하긴 해. 간혹가다 이런 볕짚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온을 위해서 덮어놓는 경우를 보거든요. 뭔지 궁금하긴 하다. 어떤 작물일까? 어떤 작물이 이게 저런 관리가 필요한 것일까? 이걸 보는 분은 전문가는 알고 계시겠죠. 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보는 게 분위기가 있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